할 때요. 아, 우리 집을 어디 몰래카메라 설치하구나. 정말 그래가지고 벽난로는 왜 짚었을까? 막 어디에다가 나 없는 새 어디다 와서 정비아 씨한테 문 열어달라고 그러고 숨기진 않겠지 막 이러면서 진짜 며칠은 몰래카메라 있는 듯 집에서 행동했다니까. 소파에도 똑바로 앉고 차 마실 때도 우아하게 마시고 정말 그랬어요. 정말 두 분 대화 내용이 너무 다정해서 끼어들 틈이 없네요, 보니까. 네. 네. 이거 뭐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아니, 마무리 없어요. 아, 내 게장 뺏겼다는 거. 내 개집이 토끼집으로 바뀌었다는 거.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사실 제가 김인수 씨가 결혼했습니다만은 또 한때 그 이 노천연의 아이콘이었어요. 그리고 연하 남자와 또 결혼을 했잖아요, 그죠? 5살 어린 연하와 파격적인 결혼. 그때 당시 파격이었어요. 그때 당시 파격이죠. 그렇죠. 지금 저 한혜진 씨 때문에 그런 파격이 다 무너졌습니다만은. 네. 맞아. 그리고 배우 하나만 한 것이 아니고 투잡, 쓰리잡, 포잡까지. 잡이 좀 많았어요. 그러다 이제 평생 부드럽고 아주 코스모스 역할만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악역으로 등장하셔가지고 돌아오셨는데. 저희가 조사한 거 다 맞죠? 맞네요. 그래. 왜냐면 이미숙 씨도 라디오 프로그램 DJ 하시고. 김미숙. 아, DJ 하시고. 김미숙. 아, 김미숙 씨가. 저기 일어서서. 어, 병창 타버렸다. 심장 아파. 저기 서서 벌써. 가족? 우리가 가족이니? 가만 안 둬, 너. 약간 병원하신 얼굴에서도 악역의 얼굴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, 그죠? 그래요? 네네. 많이 악역처럼 보였어요? 아니, 그냥 외모 자체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. 박근영 선배님하고 같이 병실에 계실 때 네네네. 너무 다정하게 이렇게 쓰다듬으시면서 여기 우리 둘밖에 없어요. 맞아. 네. 그럴 때 그 섬짓함이. 네. 그래서 어디가 어떻게 무서웠어요? 그래서 어디가 어떻게 무서웠어요? 여보세요. 원망하지 말아요. 당신이 우리 그이한테 한 거 그대로 돌려주는 거니까. 어떻게 작가분들은 이 많은 감정을 나한테 쏟아내라고 할까? 슬프지만 웃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아무렇지도 않은 척 담담하게 막 이렇게 지문. 한 지문이 그렇게 있습니까? 네. 정말 요만한 얼굴로 그 많은 감정을 한꺼번에 표현할 때도 있거든요. 차분하지만 격정적으로. 네. 뭐 이런 겁니까? 그런 거죠. 웃고 있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이런 거니까. 눈물을 흘리고 있냐. 손악이 이미 그렇게 좋으시다고. 아, 그래요? 네. 연기할 때 김미숙 씨한테 뺨 맞으면은 일어나질 못해요. 우와. 네. 내 상처가. 네. 학교 때 배구 선수였거든요. 학교에 배구를 했습니다. 중학교. 포지션은 어떤 거? 세터. 전위 세터. 강 스파이크 이런 거. 그렇죠. 와. 땡겨. 그래서 이게 이제 드라마를 하다 보면 이렇게 따규 때리는 장면, 따규 때리는 장면이 있어. 지금도 스냅이. 스냅이. 장난이 아니겠는데. 야. 근데 한 번은 최여진이라고 이렇게 키키 친구. 여진이를 때리는 신이었어요. 근데 이 지문에 뭐라고 써있냐면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이 테이블에 있는 세팅된 게 와장창 넘어가게 때리는 거예요. 아, 지문에 그렇게 됐어요? 아, 세게 때려서 테이블이 와장창 넘어가죠. 그게 이제 어떤 거였냐면 아들의 약혼녀였는데 배신하고 딴 남자랑 결혼한 아이인데 이 여자 아이 때문에 내 아들이 공황장애를 앓고 유학을 포기하고 돌아오니까 이게 정말 원수 같은 존재니까 근데 정말 그렇게 때리면 걔 죽을 텐데. 준우 씨가 진작에 단념만 했어도 그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요. 이거
이러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남자 배우들 살살 때리는데. 남자 배우들. 남자 배우 있죠.